미국 국무부가 IS의 반인권 행위를 대량 학살로 공식 규정했습니다. 이번 용어 규정을 계기로 중동 인권단체들과 사역자들은 중동 내 크리스천들이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. 필리핀 빈민 집단 이주촌에서 한 선교단체가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. 수익금은 물과 전기가 없는 지역에 사용하는 등 복음을 전하며 현지 선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,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3개 기관 총무단이 공동으로 모임을 갖고 오는 4.13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습니다. 교단 총무들은 또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. 오직 복음, 오직 믿음, CTS